이렇게 햇빛 비쳤을 때 너무 예쁜데요? 와, 팔이 진짜 길어.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위시리스트를 한번 털었잖아요. 그때 쇼핑한 제품들이 이렇게 좀 많이 도착을 했어요. 아쉽게도 지금 도착을 못한 애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뉴 시즌 맞이해서 새로운 아이템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생색이긴 한데 영상 찍으려고 못 뜯어가지고 눈물 난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박스 쌓아놓는 걸 진짜 싫어해요. 박스에 그 벌레 알 깐다는 그 괴담을 듣고 나서는 절대 박스를 쌓아놓지 않는 타입이라 이렇게 지금 비닐 부직포만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템은요, 여러분,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썼어요. 소인 참지 못하고. 최근에 카페에서 맥북으로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맥북을 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한번 들고 나갔고요. 보스턴백이고 작년 여름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왜 이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맥북이 들어가려면 가방이 커야 되고 가벼워야 되죠? 그리고 수납력은 말해 뭐해요, 여러분? 마우스, 이렇게 뭐 충전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눠줘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앞에 주머니가 살짝 페이크예요. 분리가 된 줄 알았는데 아예 하나거든요? 근데 앞에 이 끈 때문에 조금 나눠져서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 되게 좋았던 거는 어깨 이 끈이 되게 길어서 좋았어요. 제가 이 노트북 가방으로 좀 맸던 가방들이 어깨 끈이 짧아가지고 은근 불편했는데 이 끈들이 좀 기니까 활용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방 코앞으로 닥친 도쿄 여행에 서머백으로 들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가방이 진짜 완전 무인양품 감성처럼 되게 밋밋해서 귀엽기도 한데 이런 진짜 완전 귀여운진 키링 같은 걸로 살짝 포인트 주면 간지작살. 요즘 또 이런 감성 되게 트렌디하고 힙하잖아요. 이런 것도 주렁주렁 달아주는 감성 좋고요. 이거 약간 버느긴 한데 제가 이번에 옷센트에서 퍼퓸! 이거 뭐야, 퍼퓸 샤세를 샀는데 이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파우더리한 은은한 꽃향인데 이런 거 옷장이라든지 자동차나 가방에 이렇게 톡 하나 해주면 은은하게 향이 싹 주변에 퍼나가는 느낌? 퍼져나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가방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로 보여드리는 브랜드 제품인데 저도 여기 초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바시티 보고 리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색감부터 러블리, 진짜 너무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영상부터 찍어야 돼가지고 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색상은 네이비랑 베이지가 있는데 확실히 봄이기도 하고요. 올해에는 뭔가 이런 베이지 컬러의 바시티가 저는 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이런 옐로톤이 나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입으니까 얼굴색이 사네. 이거 배색 디테일 보면은 진짜 굉장히 귀엽고 따스워요. 이거 로고도 되게 귀엽게 뿅 나왔잖아요. 단추도 이렇게 귀엽게 살짝 워싱이 들어가서 고급미가 느껴집니다. 올해 바시티가 되게 특히나 좀 트렌디할 텐데 이렇게 입어보면은 기장감도 좀 크롭해서 좀 멋쟁이 실루엣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자켓 바지랑도 좀 잘 어울릴 거고 원피스에다가 하나 걸쳐줘도 완전 완전 멋진 스타일. 봄의 개강룩으로 너무 활용을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 기장감 있는 코스 블라우스에다가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특히나 잘 입을 것 같고 올해에 바시티가 트렌드라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입었을 때 가볍기도 너무 가벼워서 여러분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 레더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 레더 점퍼는 입었을 때 실루엣이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예뻐 보여가지고 제가 고른 제품이거든요. 제가 레더 제품 광태 과한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레더 광태 진짜 과하지 않죠. 엄청 부드러운 광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 있는 핏이기 때문에 레더 제품이어도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여운 핏이어가지고 편하게 입으면서도 자유롭고 귀여운 무드로 입을 수 있는 잠바.
그리고 또 이 레더는 후드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도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가 있으니까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또 가볍기도 진짜 가벼워가지고 간절기 아우터로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해요. 저는 오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입고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 도프셋 마지막 제품. 짜잔! 완전 빈티지 감성 제대로 아닌가요? 이거 호보백은 프리미엄 양가죽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 냄새가 솔솔 나네? 여기도 포켓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수납력이 엄청 좋아요. 전체적으로 빈티지 감성이 살 수 있게 이런 버클까지 완전 앤틱. 그래서 작년부터 되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Y2K 감성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뭐 크게 계절이나 유행 타지 않은 호보백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가볍지만 좀 스타일리시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들고 나가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스티랑도 되게 멋쟁이스럽다, 그쵸? 도프셋 제품은 구매하면 정품 인증서도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연우픽 제품들 단독으로 15%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개강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3주만에 썼습니다. 가젤 레드. 제가 이거 못 신는 거 서러울 것 같아서 보지도 않으려고 신발장 맨 윗칸에 올려놓고 입고 살았어요. 드디어. 와, 실물이 오렌지 레드에 가깝다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너무 예쁘다. 오렌지 레드에 가깝긴 한데 예쁜데요? 그냥 완전 다홍빛이다. 진짜 예뻐요. 고무도 뭔가 되게 투명한 카멜 컬러고요. 너무 예쁘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도쿄 가면은 신발 하나 정도는 꼭 성공해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보통 가젤 사이즈 다운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발볼이 너무 넓어서 저는 그냥 정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홀로신스 뷔페 기억하시죠? 저 이거 없어가지고 제가 외출을 못했잖아요. 저의 도쿄 뷔페 언뜻 봐도 예쁘지 않나요? 이거 화면보다 색감이 더 예쁜데요? 와, 생각보다 앙증은 맞은 것 같아요. 뭔가 핸드폰, 지갑, 카메라 딱 요 정도만 들어갈 정도 크기인데 뭔가 은근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햇빛 비쳤을 때 은근 반짝반짝거리는 이 자수가 되게 매력 있는 포인트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부에 이런 포켓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 들어갈 건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은근 탄탄해서 방 못생긴 복조리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예쁘게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덥지 지금? 덥네요. 이거 제너럴 아이디어. 이즐리랑 입어보려고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사실 한번 몰래 입어보고 넣어놨는데 이거 블라우스랑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탄탄하게 나와서 딱 이 정도로 엄청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에요. 부해 보이는 게 아니고 제 말대로 진짜 라인감 딱 예쁘게 잡아주는 예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디건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블라우스 한번 입어볼게요. 이 정도면 거의 맞춤 가디건 아닌가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생각했던 딱 그 핏이 맞아요. 여기 팔의 시보리 부분이 엄청 조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딱 이 정도로 입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연출을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한 만큼 너무 잘 나와주고 여기 허리 부분도 딱 예쁘게 떨어져서 이거 진짜 대성공이네요. 제가 이거 작은 사이즈로 사긴 했는데 조금 더 여유있게 사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이 금속 로고까지 완벽하게 딱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참은 거 칭찬 부탁드릴게요. 맛땡킨 니트. 이거 얼핏 보이는 색감 저 이거를 참았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바로 입어볼게요. 근데 이거 니트가 제 생각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얇을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보기에는 비침이 있긴 한데 조금 따뜻한 느낌이긴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색감 생각만큼 되게 예뻐요. 엄청 예쁘고 핏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와 팔이 진짜 길어. 와 진짜 길어요.
여기 로고도 진짜 귀엽거든요? 응. 팔이 진짜 길어. 이것 빼고는 다 괜찮네요. 아니 이게 팔이 너무 긴데? 이게 겉옷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기네요. 지금 맨살을 입었는데 막 그렇게 따끔따끔하지도 않고요. 뭐 견딜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초봄까지는 입을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핏이 되게 귀엽다. 뭔가 되게 옛날에 그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건가? 아무튼 그거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짜잔 이거.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 이거는 진짜 보면은 쓰고 싶을 것 같아서 뜯지도 않았어요. 너버스 모자가 드디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우와 색감 진짜 좋네. 이거 무조건 도쿄 같이 갑니다. 저 뒤에 이렇게 가죽끈이네요. 귀엽다. 엄청 귀여운데요? 과연 핏이 유명한 만큼 진짜 이쁜지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 그 이상한 얼굴형이라 어우 짱짱해. 어우 너무 짱짱한데? 잠깐만. 여기 챙이 좀 넓다 보니까 광대 부분 커버가 되게 잘 돼요. 제가 여기가 좀 안 예뻐서 모자 잘못 쓰면 좀 흉했는데 커버가 아주 잘 돼요. 여러분 너버스 모자 사셔도 되겠어요. 진짜 예쁘다. 완전 대성공이네. 여러분 저는 언박싱 찍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진짜 정신없어요. 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합정 편집샵에서 베니저 프로덕트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여기 브랜드에서 이 제품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공홈에서.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어제 또 편집샵에서 발견을 한 거죠. 너무 귀여운 후디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저 완전 럭키걸 아닌가요? 소재감이 봄에서 초여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후들후들한 소재감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셔츠랑도 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프린팅이 되어 있는 소재예요. 한번 이것도 입고 올까요?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너무 귀여운데 유난히 이 후디가 눈에 들어오더라니 또 이 제품만 품절이더라고요. 개강템의 후디는 정말 필수거든요. 이런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뽀짝뽀짝한 후디 하나 있으면 정말 돌려 돌려서 코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아 대학생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트렌치입니다.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겟한 거는 이거 핑크 트렌치입니다. 뜯어볼게요. 이것도 색감이 실물로 보니까 약간 라벤더 컬러가 있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넉넉한 핏으로 나와가지고 평소에 있는 좀 오버사이즈의 팬츠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코튼 소재의 그런 팬츠랑 좀 더 예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다. 컬러감이 좀 확실히 봄 느낌이에요. 날씨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는 느낌이고 와 캔버스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되게 형광기 도는 부담스러운 그런 핑크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채도 살짝 떨어지는 라벤더기 도는 딸기의 컬러여가지고 평소에 부담감 없이 입을 법한 그런 코튼 소재감의 트렌치 코트예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데일리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시즌 맞이해서 구매한 제품들 한번 언박싱 해봤어요. 언박싱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날 따뜻해지는 시즌 제품들이라 화사해가지고 뜯으면서도 색감 예뻐서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도쿄에서도 쇼핑해와가지고 또 예쁜 제품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